차 변호사님, 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하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예. 어떻게 보면 혁신을 둘러싼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두 사람, 그러니까 혁신위하고 김기현 지도부랄까, 김장연대랄까, 이 양측 간의 긴장이 최고조로 지금 올라간 것 같고,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되지 않겠느냐. 왜? 지난 23일이죠. 목요일 날, 인요한 혁신위가 일주일간의 시간을 두겠다. 그리고 이번 주죠. 그러니까 30일 목요일에는, 그러니까 혁신위 안건으로 정식 의결해서 최고위로 송부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최후 통첩을 해놓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장제원이도 4,200명 이 산악회 92대인가 그래요? 92대 예. 92대 동원해서 4,200명 산악회 행사를 열어가지고 거부 의사를 표명했는데, 김기현 대표도 25일 날 12년 만에 의정 보고회를 열었다고 그러네요. 가가지고 또 윤심팔이를 엄청나게 해버렸더라고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김장연대가 다시 더 강화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정확하게 그 대통령실 있잖아요. 예.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불법적으로 당에 개입한다거나 선거 중립을 어긴다거나 예. 뭐 이게 불법 당무 개입 이런 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그 뭐 불법이 있다는 건 아니고 예.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그래도 윤심이나 대충은 이게 청와대의 여러 메시지나 움직임을 보면 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다양면의 취재나 여러 사람 만나본 이게 경험으로 대통령실에 마음은 뭐냐? 한마디로 이제 이겁니다. 김기현의 희생, 플러스 김기현 체제 보장. 이게 저는 대통령실의 윤심의 마음으로 읽고 있어요. 그렇죠. 대통령이나 이제 대통령실, 이쪽의 핵심의 마음은 예. 김기현 체제는 보장하되, 예. 김기현의 희생이 필요하다. 예, 그렇죠. 이 말은 김기현 대표, 대표직도 가지고, 공천권도 휘두르고 울산에서 따뜻하게 오선도 하고 모든 걸 다 가지면 안 돼. 두 손에서 떡을 다 주려고 하면 됩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지. 예. 본인에게 뭔가 희생하고 타락에게 울산에 뺏지 않아 정도는 희생해서 포기한다면 그러면 이게 당신이 대표로서 공천까지 체제를 보장해 주는 비대위 간다고 꼭 뾰족할 수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저는 윤심이다.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는 지금이라도 이게 물론 뭐 김기현 대표도 마지막까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고 그러겠죠. 아마 이게 마지막 타이밍이 또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김기현 대표도 허무하게 지금 물러나봤자 감동이 크게 없으니 예. 마지막에 이재명에 대해서 막 흠지출마 불출마 이재명이 놓을 때 그때 결정적으로 이 대표 내가 어디서 붙자든지 종로에서 한번 붙자 테니까 당신들에게 물러나든지 이렇게 이재명을 농계 작전으로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게 김기현 대표의 마지막 결단은 남아있다. 그러게 그걸 촉구하면서 지금 왜 마지막에 그래도 이게 걱정의 효과도 중요한 거예요. 예,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하죠. 옮기든 불출마하든 또 이게 지역에 사선 했으면 예. 지역 주민들하고도 이게 그런 거 스킨십 필요하잖아, 소통이. 예. 따라서 저는 아직은 시간이 조금 있지만 그러게 시간이 많진 않아요.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인요한 혁신위가 만약에 최후 통첩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 아무 반응이 없어가지고 혁신위가 뭐 총사퇴를 한다거나 해체해버리면 아무게 해체하고 또는 이게 마지막으로 혁신위 의결로서 김기현 체제로는 못 이긴다.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고 의결하고 혁신위가 해산해버리면 김기현 체제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버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냥 공멸할 수가 있어요. 예. 따라서 저는 시간이 아직은 뭐 조금은 있지만 많지는 않다. 그렇다면 이게 김기현 대표가 제대로 이제 한번 고민해서 김기현도 살고 네. 혁신위도 살고 당도 살고 정권도 사는 이런 게 묘수가 있단 말이죠. 그게 네. 바로 김기현 대표의 조금만 뺏지 않으면 희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모든 게 저는 풀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위가 지금처럼 당 지도부 또 친윤이라든가 중진들이 완전히 혁신위의 그런 혁신안에 대해서 무응다, 묵묵부답 이래버리면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한참 혁신위가 활동을 하고 거기에 시너지를 내려면
결단이 너무 늦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제 뭐 12월 초면은 뭐 늦어도 예산안은 처리가 어떻게든 되지 않겠습니까? 8, 9일 아무리 늦어도 그 어간에는 결단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만이 혁신이도 살고 국민의힘도 산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25일 의정보고에서는 마치 울산 남구 지역구를 지킬 것처럼 얘기를 하고 지난번 인용한 혁신위원장이 대통령실에서 소신껏 거침없이 일하라는 신호가 왔다 이 얘기를 할 때는 윤심팔이 하지 말라 대통령 끌어지지 말라 하더니 본인은 가갖고 대통령하고도 자주 만나고 하루에도 뭐 서너 번씩 통화를 하고 3시간씩 뭐 통화를 한다 뭐 이렇게 해갖고 하, 윤심팔이를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김기현 대표가 우선 물꼬를 터줘야 사실은 장제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렵거든요. 과연 이 사람들이 김기현 대표가 물꼬를 튼다 흔들 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 김기현 대표마저도 나도 타이밍을 보겠다. 내 처신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래버리면은 혁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고 혁신이가 동력을 잃어버리면은 조기 해체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김경진 의원은 아 이거 김기현 체제에 시간 벌기 위해서 들러리다 이런 얘기까지 그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 장제원 의원은요. 예. 만약에 이거 본인이 그 스스로 후퇴하지 않고요.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요 공천 못 받습니다. 네. 제가 공천 심사위원들하고도 장제원 안 줍니다. 그렇습니다. 공천 못 받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무소속이 옛날하고 틀려요. 옛날 이제 MB 때는 뭐 공천이 어쩌고 잘못되고 해서 초선이고 처음이니까 예. 무소속으로 이게 조직으로 된 적 있죠. 근데 이번에 정권의 자칭 뭐 2인자라고 이게 온갖 걸 누리다가 예. 이제 공천 떨어지니까 뭐 무소속 출마해서 또 붙겠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두 번 무소속 주민들이 뽑아줄까요? 저는 안 된다 봐요. 예. 그리고 거기에 배재정 만만치 않습니다. 그 벨트가. 예. 그런데 본인이 무소속 놓고 국민의힘 후보가 있다. 과연 이게 될 수 있을까요? 결국 자기도 죽고 이게 완전히 당도 물러줄 수 있는 이런 게 선택을 2인자라는 사람이 저는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지금 이게 명예롭게 이번에 한번 쉬면 다음에 부산시장도 있고 또 있잖아요. 예. 여러 자리가. 아니 장제원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도 이게 뭐 첫건이 아니라고 나는 옛날부터 아니라고 하는데 그 말이 안 되고요. 예. 지금 이게 눈을 들어서 원희룡을 보세요. 눈을 들어 이게 원희룡을 보라고요. 원희룡 어디든지 가겠다. 이재명이가 계양이면 계양 가고 이재명이가 이제 뭐 전라도 가면 전라도 쫓아가고 예. 이재명이가 이제 그 뭐 지옥 가면 지옥까지 쫓아가고 예. 이렇게 쫓아가겠다. 이게 원희룡 장관의 결기니까 벌써 이게 보수 우리 우파 유권자들이 야 원희룡 잘한다. 이번에는 이게 한동훈 원희룡 체제로 가야 된다. 이러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게 원희룡은 이기면 바로 이게 대권 후보로 직행하고 저더라도 이게 기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장제원 거기서 이게 사선한들 무슨 당신이 뭐 대권 후보가 돼? 뭐가 돼? 그 사선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정권이나. 예. 아무것도 없잖아요. 국회 부의장뿐이 못 해요. 사선 가지고는 국회의장도 못 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이게 명예롭게 이선 후퇴하는 게 오히려 이제 이거 일보 전진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조언 드립니다. 그래서 서민하수님 말씀대로 김장연대가 좀 와해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조금 선거가 본격화되면은 뒤로 좀 물러서 있고 뭐 김기현 대표는 대표 직함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선대위가 뜨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은 한동훈, 원희룡 투톱 체제로 이렇게 나간다든가 거기다가 뭐 우리 서 변호사님 주장한 대로 인요한 혁신위원장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갤럽이 조사한 거 보면 긍정평가가 40인데 김기현은 26분이 안 돼요. 이재명도 31이에요. 인요한이가 지금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요한 혁신위원장 이런 사람들을 뭐 비례를 주든 안 줘도 되고 적극적으로 총선에 활용해 가지고 승세를 우세를 푸치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어제 그 송국근의 혼수라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어떤 분이 잔다르크 TV라고 잘 친한 분인데 예. 계속 어제 밤에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아니 서정욱 변호사 왜 한동훈 장관 종로 자꾸 이게 이야기하느냐. 예. 옛날에 황교안 대표 때 그 교훈을 잊었냐. 한동훈 장관은 이게 뱉을 필요 없고 그냥 전국을 돌면서 이게 국민의힘 선거 도와주고 바로 이제 대통령 직행하면 된다. 이게 이제 그 어제 전가 뒷담화의 송국근의 혼수라고. 뭐 여러분들이 한동훈 장관도 굳이 배지가 뭐 필요하냐? 바로 이제 국민의힘 선거 승리 이끌고 대통령 직행해라 이런 데 주장도 있고요. 인요한 위원장도 이제 이거 본인도 희생하면 배지 필요 없죠. 백의종군 하면 되는 백의종군. 예. 그냥 전국 돌면서 국민의힘 선거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백의종군 배지 없어도 뭐 이것도 이게 필요한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거 한동훈 장관도 이게 뭐 여의도 사투리라고 하지만. 그러기 국회 경험도 좀 필요하고 또 한석이 아쉬우니까 저는 이제 상징적인 당연히 나가야죠. 사직생은 자수로 그러니까. 해야지. 그래서 저는 이게 종로가 중구하고 합치지거든요. 예. 거기에 나와서 좀 바람을 일으켜 달라. 당연히 이렇게 저한테 한동훈 장관 한 거고 황교안 대표하고는 또 파괴력이 좀 다르다 봐요. 전혀 다른 상황이죠. 한동훈 장관이 편들이 많아요. 아니 그리고 지금 저쪽에 후보 약해요. 황교안 대표는 계속 저울질을 하다가 뒤늦게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그쪽에 또 정세균, 이낙연보다 임종석이랑 누가 노든가 약하거든요. 이광재 나온다고 뭐 이광재나 되겠습니다. 임종석이 뭐 그러니까 한동훈 예. 장관이 쉽게 이길 수 있거든요. 예. 흠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이제 그 드린 거기 때문에 예. 저는 결국 이번에요. 아마 이제 그 투톱이라고 하는데 크게 보면 저는 한 4명 정도 예. 기대하는 게 그 일단은 이제 앙크파리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원희룡, 인요한. 예. 인요한은 백의종군도 좋아요. 굳이 예. 배치 필요, 인요한은 배치 필요 없어요. 예. 백의종군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앙크파리나 여성 문제는 나경원. 예, 나경원 전 의원 좋죠. 나경원 동작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4명이 사류 마차로 가면 선거 상당히 재밌다. 여기에 김기현의 얼굴로는 안 됩니다. 예. 김기현의 얼굴로는 선거 못 이겨요. 못 이기죠. 어떻게 김기현 얼굴 갖고 한동훈을 내세워야 되고 예. 그다음에 원희룡 예. 그다음에 인유한 나경원 이렇게 사륜 체제로 가는 게 맞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광고 말씀으로 다대가 제가 2시부터 이제 그 멜콩TV에서 예. 나경원 대표하고 제가 대담을 합니다. 예. 예. 뭐 그래서 제가 나경원을 미는 건 아니고 예. 나경원은 옛날에 이준석이한테도 역선택으로 억울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 김기현 체제에서도 솔직히 윤핵관들 솔직히 많은 압력을 였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 뭐 과거를 제가 문제 삼고 싶지는 않고 이번에 이수진한테 앞선 여론조사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수진은 공천을 받을까 하려는 의심스럽습니다. 상당히 저는 암컷 발언이 오래 간다 봐요. 예. 여진이. 그 외에도 이게 서울의 한강 이남에 나경원 카드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그 방송도 2시부터 하니까 예. 좀 이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석에 대해서도 딱 한마디만 해주시죠. 뭐 17일 만인가 또 대구를 가가지고 대구에서 절반 이상이 물갈이 되는데 신당 늦추지 않겠다 하니까 이게 신당을 만들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이 지분 요구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뭐 지금 민심이 이반이 심각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통상적인 제의를 해와도 나는 거절하겠다. 그러면 아주 그냥 큰 제의 해오면은 받아들이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 지분 요구 아니냐 이 얘기 같아요. 이준석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 인요한 위원장이 한마디 한 게 놓죠. 예. 제가 이제까지 그 인요한 위원장 말씀 중에 제일 이제 시원하게 와닿는, 시원하더라고요. 와닿는 말씀이 인요한 위원장 이랬죠. 야 준석이는 한국의 온돌방 문화와 예. 아랫목 교육을 통해 지식, 지혜, 도덕을 배우는데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예. 그것은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 와, 인류한 위원장이 한국 문화를 이렇게 아는데 예. 이 뒷부분에 부모 잘못은 제가 빼겠습니다. 예. 뭐 부모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준석이 잘못이 크다. 예. 이준석이는 이게 한마디로 이게 지식, 지혜, 도덕 아무것도 없다. 도덕이 없다. 이게 인류한 위원장의 평가입니다. 예. 이걸로 뭐 가름하면 될 것입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